이번에는 강아지를 적어보겠습니다. 강아지는 얼굴하고 몸통 두 장의 색종이가 필요해요. 먼저 삼각접기를 해요. 삼각접기를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절반을 접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절반을 접어서 펼쳤죠. 이렇게 절반 접어서 펼쳤는데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어요. 가운데 선이 있는데, 가운데 선에서 만나는 점 여기. 이 부분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정확히 맞춰서,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가운데 정도, 그래서 또 꾹 잡고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꾹 잡고, 잡고 똑같이 여기하고 똑같은 크기로 잡고 잡고 꾹꾹 눌러줘요. 그다음에 다리미질을 해요. 항상 다리미질을 해서 깔끔하게. 그런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다 접어줘요. 위에 뾰족한 부분을 뒤로 이렇게 조금 접어줘요. 여기도 뾰족한 부분을 조금 접어줘요. 여기도 뾰족하죠? 여기도 뾰족한 부분을 조금 접어줘요. 여기도 뾰족하죠? 여기도 뒤로 뾰족한 부분을 접어줘요. 여기도 뾰족하죠? 여기도 뒤로. 여기도 뾰족하죠? 여기도 뒤로. 이렇게 해서 뾰족한 부분 다 접어줘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펼쳐지게 또 다리미질을 꾹꾹꾹 눌러서 여기도 꾹꾹꾹 눌러서 여기도 꾹꾹꾹 눌러서 눌러서 다리미질을 해줘요. 다시 안 펴지도록. 얼굴 부분이 안 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눈을 그려야 되겠죠? 눈을 그려주세요. 눈을 그려주고, 코도 그려줘요.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을 한번 만들 몸통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몸통 부분은 똑같이 삼각제끼를 해요. 잘 잡고 정확히 맞춰서 꾹꾹 눌러서 항상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눌러가는 거예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옆에서부터 쭉 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X 가운데서부터 항상 반대쪽 옆으로 이렇게 반대쪽 옆으로 그런 다음에 또 삼각제끼를 한번더 해요. 그래서 맞는가 확인하고 눌러서 이 손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잡아주는 손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초월집 잡기처럼 초월집 줄기 잡기처럼 이렇게 펼치는데, 초월집 줄기는 이렇게 딱 정확히 절반을 접었는데, 이 강아지는 조금 더 크게 접는 게 좋아요.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접으면은 약간 여기에서 약간 밖으로 더 나가게 이렇게 정도 꾹꾹꾹 눌러서 맞춰주고, 그다음에 다리미지. 그런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뒤로 살짝 접어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여기는 앞쪽으로 접어줄까,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다리미지. 하고,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붙여주면, 자, 강아지 몸통이 조금 같다 그러면 좀더 이렇게 좀 좁게 느껴지면 좀더 이렇게 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벌려서 이렇게요. 강아지가 너무 작아 보여서 조금 더 크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완성이 됐어요.